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활짝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흔들렸던 증시, 이번 주는 빅 이벤트를 맞이하는 만큼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요 이벤트들 대거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PCE에 대한 기대감과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1.64%로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사흘 만에 4만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3M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3% 장중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50여 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전반에 온기가 감돌았던 원인은 PC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PC는 2.5%, 근원 PC는 2.6%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러셀 2000이 1.67% 올랐습니다. 이렇게 러셀 2000이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장 조금은 특징적이었던 점이 단순히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기술주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 2000이 주간 기준으로는 3.59%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왜 올랐을까라고 살펴보면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상반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 보니 이 차익 실현 매물, 이 자금이 중소형주 쪽으로는 이동한 모습이었는데요. 8월 들어서는 앞으로 이 러셀 2000이 15%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상승률 3대 지수 함께 살펴보면요. 다우 지수만이 상승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적기 때문이겠죠. 다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요. 0.73% 오름세였습니다. 주간 히트맵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M7이 일제히 하락세를 주간 기준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2.83% 내렸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2.71%, 그리고 메타까지 2%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 세 종목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적 발표 일정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과 테슬라 각각 5%, 8%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4.13%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그 내에서도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MD입니다. 7.65% 빠졌습니다. AMD는 최근 퀄리티 이슈가 불거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AMD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GPU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향이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34% M7 내에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커머스와 또 클라우드 부문의 고성장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폭으로 내렸지만 목요일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보합권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6%가량 내렸습니다. 로슈와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 등 후발주자 비만 치료제 테마 내에서 후발주자인 종목들이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이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덱스컴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금요일장 40%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금요일장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이치뱅크에서 사우스웨스턴 에어라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수익화 향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탑승객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 자체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요. 수익화 모델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 변화도 예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이치뱅크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32달러에서 29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WW인터내셔널은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이슈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오젠픽이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급부상도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솔라는 현재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구겐하임에서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했고 저평가 구간이다,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바로 넘겨주시죠. 네, AT&T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가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GE 버노바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 호조에 전력 수요가 견고하다라고 RBC 캐피털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180에서 19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GE 버노바 최근에 사고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증가 이슈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분석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거스 샌즈는 2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시설 비용 처리 등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망은 낙관적이다라고 맥커리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8달러에서 56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콜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일본 은행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은행 금리 올리나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 수요일이죠. 31일에 BOJ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마이너스 0.1%였던 기준 금리를 0%에서 0.1%로 올려잡으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실상 종료를 했죠. 그런데 이번엔 15BP 정도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자민당의 모테키 시미스 간사장이 단계적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고요. 또 니케이 신문이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0.25% 정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을 45% 정도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시에서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로 천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린 데에는 아무래도 기술주의 조정도 있었지만 이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더욱 증폭된 것이기 때문에 이 BOJ 관련된 이슈가 미국 증시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 BOJ 회의 말고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진한 빅테크 실적, 이번에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실적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혹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을 총 시가총액을 합쳐보니까요. 총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실적 시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7 중에서는 이제 AI 관련돼서 어떻게 실적에서 좀 가시화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을 시점입니다. 네, 조금 날짜별로 살펴보면요.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7월 31일 수요일에는 메타 플랫폼스 퀄컴, 8월 1일 목요일에는 아마존, 인텔, 애플, 그리고 8월 2일 금요일에는 엑슨모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그 전날에 가파른 지수 하락을 보였다가 지난주 금요일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도드라지면서 0.7% 오름폭을 보였고요. 2731선 그리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장중에 등락을 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80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797선에 마쳤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조선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 행렬에 이름을 올렸죠. 삼성중공업과 SD한국조선해양, SD현대중공업까지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반년도 긍정적인 수주까지 확인이 되면서 조선주를 향한 러브콜들 외국인들이 계속 보내오고 있고요. 그 외 우리 금융지수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금융지수도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섹터가 실적단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지금 미국의 대선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섹터 중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죠. 해리스가 되던 혹은 트럼프가 되던 상관없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고 또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르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 외 네이처셀이나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함께 보실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을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순매수 상위 종목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섹터 단에서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좋았던 조선주와 제약바이오주를 제외하고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지 섹터와 이슈들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세 가지 섹터를 나눈다면 이렇게 크게 세 그림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쿠팡 관련해서 물류 관련주들 지난주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 대거 나왔습니다.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려감이 시장에는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쿠팡이 독점 수혜를 받아간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쿠팡과 함께 파트너십 혹은 물류 협력을 맺고 있는 관련주들이 장중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KCTC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안착을 해줬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 지난주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손을 내밀었고 러시아 측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무너진 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 있죠.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갤럭시아 머니틀이 지난주에는 16%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반등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 안에서도 여러 발언들이 이어졌고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이 대거 나오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미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단독으로 전해진 보도이긴 합니다만 LG그룹사와 도요타가 함께 전기차를 앞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차 동맹에 나설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미 두 차례나 극비로 도요타 측의 임직원들이 방한을 해서 LG 사업장을 이미 확인하고 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LG 쪽에서는 9월 중에 도요타 본사에 방문해서 LG 테크데이를 일단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LG 계열사들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정말 다양한 전기차 혹은 미래차 협력 가능한 부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LG 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통신 장비 현재 만들고 있고요.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LG 그룹주와 함께 협력해서 도요타가 받아갈 수 있을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LG 전자 전장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 돼서는 12조 원까지 넘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번에 도요타와의 협력 소식이 LG전자 그룹주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주들 종가 현황 지난주 금요일 상황 체크해 보시죠. LG전자도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8% 하락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5%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그룹주들 오랜만에 다시 웃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랜만에 대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주말 사이 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현재 대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죠. 국내 S-OIL의 최대 주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Eni, 이탈리아의 국영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대형고래 투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검토안을 놓고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번 유치가 이어진다면 우리 측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기술력도 보강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추 관련주들이 장중에서 반짝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가 현황으로 최근 분위기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흥구석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주들 나름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단독 이슈, 오늘 장중에 그대로 시세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입니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